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은 어제 중국 상하이 인근에 상륙 후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태풍의 기준인 초속 17.2m 아래로 내려가며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에는 전남 해안에 가까워지며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지만 초속 19m의 중심 풍속을 보여주며 강한 비바람을 몰고 남부 해안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시기를 예측해 보면 부산 및 경상도 지역은 오늘 밤 자정 무렵 또는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태풍의 주요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바람과 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내일 오전부터는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전체가 이 태풍의 저기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은 내일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태풍은 일본 방향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더 이상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상 상황은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내일 오전 9시까지의 한국 지역별 누적 강수량입니다. 이 자료는 예측 자료이므로 실제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수치 모델들의 예측 자료이므로 이 부분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4호 태풍 플라사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지만 남부 지역에 많은 강수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예상 누적 강수량은 먼저 제주도입니다. 현재까지 300mm의 비가 내렸으며 추가로 100에서 15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400에서 50mm의 누적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이 경남 지역은 이미 150mm 이상 내렸고 추가로 150에서 20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총 300에서 350mm의 누적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전라도입니다. 전남 해안은 이미 100에서 120mm의 비가 내렸고요. 추가로 80에서 12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 180에서 27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충청도입니다. 현재까지 100에서 200mm가 내렸으며 추가로 70에서 120mm가 더 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 170에서 3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 및 경기도입니다. 현재까지 100mm가 내렸고 추가로 최대 100mm가 더 내릴 수 있어 총 20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입니다. 현재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추가로 100에서 150mm가 더 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 300에서 35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14호 태풍 플라사는 처음 중국 상하이에 상륙한 후 곧바로 소멸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리인텐시피케이션, 재강화, 즉 태풍이 약화가 된 후에 다시 강해지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리인텐시피케이션은 태풍이 한번 세력이 약화되었다가 이 상하이에서 바다에서 서해에서 다시 열대 저기압으로 발전하면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14호 태풍 폴라산의 경우는 단순한 리인텐시피케이션, 다시 강화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 경로도 전혀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경로 변경을 보였지 않습니까? 상하이의 상륙 후 약화된 후에도 다시 서해를 지나서 한국으로 향했고 이후에 일본으로 방향을 트는 시뮬레이션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 모델들에서는요. 이러한 경로 변경 현상은 이 리커버처, 즉 트랙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풍이 고위도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북쪽이나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리인텐시피케이션은 태풍이 약화가 됐습니다. 상하이에서 상륙 후에 14호 태풍 플라산이. 그 다음에 다시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플러스 이 경로까지 변경되는 리커버처, 이 트랙 변동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4호 태풍 플라산은 리인텐시피케이션과 리커버처인 두 개의 현상, 즉 경로 변경과 재강화가 된 것이 함께 일어난 현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틀 뒤인 9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경에 이 일본 남부 해상에 1,8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출현했습니다. 이 저기압은 일본 규슈를 지나 시코쿠, 간사이, 도쿄, 센다이를 지나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지금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9월 27일 금요일 오전부터는 도쿄 인근 해상, 도쿄 근처에서 이 저기압이 993, 992, 990 헥토파스칼로 중심기압이 바뀌고 있는 시뮬레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저기압의 중심부가 지금 그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명확하게 형성되고 있고 중심부가 주변에 강한 비구름대와 바람을 동반하는 것이 보이죠. 이 저기압의 형태와 강도를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태풍이거나 강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도쿄 인근에서 9월 27일부터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9월 23일 날 이 저기압이 만약에 일본으로 가지 않고 일본 규슈 시코쿠 간사이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국으로 북상하는 시뮬레이션을 바뀐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며칠 내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한국으로 북상한다는 걸로 추측을 한다면 이게 지금 태풍으로 발전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태풍 및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지금 9월 27일 날 일본 도쿄 인근에서 보였으니까 우리가 이 한국으로 오냐 안 오냐도 중요한데요. 한국으로 북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시그널로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안 좋은 예측도 좋은 것만 생각해 볼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저기압이 한국으로 북상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왜 저는 그 북상하냐고 하면 여섯 가지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기압 배치의 변화입니다. 저기압의 이동은 주변의 고기압과 제트기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서쪽 또는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강해지면 이 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을 못하고 그냥 대한민국으로 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서해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 근거보다는 두 번째의 어떤 생각해 볼 상황은 중위도의 제트기류입니다. 제트기류는 저기압의 이동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트기류가 한국 상공에서 강해진다면 만약에
저기압이 그 흐름을 따라 대한민국으로 북상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해양에서의 습기 공급입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저기압이 태평양 또는 서해에서의 해수면 온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습기를 공급을 받게 된다면 강력한 비구름대를 형성하여 강한 강수와 강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블로킹 고기압의 형성입니다. 북쪽의 고기압이 정체되거나 강화가 된다면 이 저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고기압은 저기압의 경로를 바꿔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으로. 다섯 번째는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은 여름뿐만이 아니라 가을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경우 저기압이 북상해서 한반도에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여전히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가을철 비와 강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후변화와 대기 불안정성의 증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기가 더 많은 습기를 포함하게 되고 이는 저기압이 이동하는 동안 비와 강풍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폭풍을 동반한 저기압이 대한민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 저기압이 북상을 해서 일본으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북상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